사실 간에는 내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. 그러면 치료가 좀 불가하고 완전히 적신호다. 자각 증상이 없는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? 남성분은 뭐 소주 잔으로 하면 석 잔, 여성분은 소주 잔을 두 잔이 하루 안전한 양이라고는 돼 있습니다. 안전한 양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방간염 환자, 비알코올, 알코올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한 잔도 안 되냐? 한 잔도 안 됩니다. 한 잔도. 술은 지방간에 치명적입니다. 특히 B형 간염, C형 간염을 보유했거나 지방간, 만성 간염, 간 경변증을 진단받은 경우 술은 독이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.